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투고요. 할 짓 없는 드라이브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 몰아볼 차량은 기아 K7 그냥 2세대 모델이고요. 2.4리터 GDI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정확한 옵션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고 이제 보기로는 반깡통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아 K7을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회사에 있을 때 LPI, 그러니까 이제 LPG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 깡통 모델을 이제 많이 몰아봤어요. 그런 만큼 이제 저에게는 친숙한 차량이네요. 자, 일단은 뒷좌석에 이제 먼저 원래 탑승했잖아요. 이번엔 트렁크를 먼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는데 트렁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이제 몰았던 LPG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스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좁은 느낌이 나는데 얘는 역시 휘발유 차량이라 그런지 굉장히 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을 타보도록 할 건데요. 뒷좌석을 타봤을 때 그런 이제 뭐 느낌 보면은 그랜저보다 굉장히 넓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역시 이제 준대형 차량인 만큼 가운데 이제 팔걸이랑 그런 이제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네. 다만 이제 옵션은 그 이제 거의 깡통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공조기 이제 조절 장치가 뒷좌석에는 없다라는 게 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모습이고요. 이제 뒤에서 이제 운전석을 봤을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역시 이제 준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랜저보다는 K7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 문을 열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